제가 한밤 한 5년 6년 넘어가면서 어떤 네. 생각을 했냐면 감이 안 왔어. 내가 먼저 그만두진 않겠다. 아, 그 정도로 나가겠다. 그 정도로 제가 애착을 가졌던 프로그램.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한 거죠. 왜냐하면 제가 제대 후에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바로 예능에 복귀를 하면 이 지난 2년간의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. 아하. 그래서 옆 장르에 가서 예능의 판도를 좀 본 다음에 네네. 예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. 그 드라마 있죠? 그래, 드라마. 그거 잘못한 거예요. 정말. 그거 잘못한 거예요.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. 이렇게까지 하시고 정말 잘못했는데. 제가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. 맞아요. 여러 좋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가 그 왜 들어가면 아니 말아요. 어디 가서 얘기 들어보겠어요. 아유, 그럼요. 내가 왜 그런 거 아는가 하면은 드라마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옆 스튜디오에서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어요. 아이고, 드라마 못하고 있구나. 그렇죠. 저 친구 드라마 병 걸렸구나. 저러다가 제기 못한다. 맞아요, 맞아요. 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. 진짜 신기 없어요. TV로는 못 느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주눅 들어 있어요. 여기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요. 말하고 싶어요. 야, 저 사람 정말 잘 들었네. 잘들었는데 여기서 사람 나오면 대박 치는 거예요. 육체적 군대 계시죠? 우리 정신적 군대 계시죠? 왜 그러세요? 그래도 저 이런 거 짚어주니까 고맙지. 멘탈잖아요. 멘탈잖아요. 그래서 MBC에서 여러 기회들을 뒤늦게 잡았는데 놓쳤어요. 이러던 저에게 SBS에서 연락이 온 거죠. 아. 그럼 얼마나 저는 고마웠겠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최선을 다했고. 최선을 다하더라고요. 그만두라고 그럴 때까지는 내가 먼저 안 그만두겠다. 아.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당시부터 방송 안 봤죠? 아니, 봤어요. 아.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어디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긴 했죠. 근데 잘하더라고요. 경서가 올해도 열심히 해서 대상 한번 타자. 화이팅!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약간 공중파에 안 나오고 이럴 네네.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어요. 어? 댁의 아들은 왜 안 나와? 아하.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그렇죠, 그렇죠, 불구하고 그렇죠.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. 아하. 오히려 제 그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어제 잘 봤다, 잘하더라. 이렇게 그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시면서 팬이 돼주셨던 네네네. 분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네네. 이제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신대요. 그 아들내미가 그 여기저기 막 나오던데 이게 막 입이 이제 귀에 걸리셨어요. 네, 그 기쁨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근데 이제 아니 우리 제동이는 장가도 못 갔는데 13살 어린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까지 낳았으니까 어딘가에서 하고 있겠죠.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죠. 아, 네. 김세동 같이 괜찮은 사람 누가 아니겠어. 이야, 있어. 잘 들어. 야, 봤어요? 어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미웠니? 바로 이렇게 미웠어요. 포커스를 가끔 이렇게 그래요. 드리면 정말 기뻐하네. 네, 네. 그리고 또 받으면 오빠가 돼서 이쪽으로 또 하나 넘겨주잖아요. 네, 이렇게 줘야 돼요. 아유, 왜냐하면 청국 네. 둘이 나눠 먹잖아요. 안 나눠 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려. 요만한 콩 하나라도 준다. 13살 어린 아내와 만나셨잖아요. 네.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? 이제 배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. 뭐 그냥 처음에는 사실 예. 소개야 뭐. 실제로 제가 음력 71년생인데 그렇게 따지면 14살이에요. 그러니까 14살 차이 동생을 제가 막 예? 이런 생각 그런 도둑놈은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뭐 첫눈에 확 반하거나 예. 아, 이 여자다 이런 건 없었어요. 예. 그냥 참 밝은 친구네. 뭐 네. 이 정도 있다가 네.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 볼수록 네. 야, 결혼이라는 게 이런 사람하고 하게 되는 건가 보다. 그런 거 있어요. 이런 예, 그거 아시잖아요. 네. 그래도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안한 마음에 얘기를 이제 못 네. 하고 있었고요. 네. 저 어머니한테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. 아.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여자를 대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네. 처음으로 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뭐 아내한테 뭐 엄마랑 인사하자 이게 아니라 네.
우리 어머니 한번 볼래?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보죠 오빠? 그래서 아니 그냥 여자친구라고 안 하고 작가라고 할게 내가.